다른 의미로 쓸 수가 있고요. 그래서 두 번째 구절을 잠시 보시면 이런 식입니다. 염류가 말하기를 공자께서는 위나라 임금을 위하실까? 그러니까 위나라 임금을 도와줄까? 이런 말이죠. 이건 편을 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자공이 답하기를 그래, 네, 장차 한번 여쭤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당시 위나라 정세는 군주의 자리를 두고 부자 간에 지금 싸움이 난 이런 형국입니다. 그래서 이 대목 때문에 다음에 공자가 위나라 정치에 필요한 것은 정명, 군군, 신신, 부부자사 이렇게 나갈 참인데요. 우리는 그건 다음에 놔두기로 하고 위나라 임금을 위할까라고 질문합니다. 그러니까 이 양반은 염류는 정치적 행위는 누구누구를 위한다라고 하는 것이 상식으로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편을 들고 체면을 세우고 하는 것이죠. 이런 점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구절을 한번 보시죠. 여기서 이제 이 염류와 공자 사이의 파정, 관계가 깨집니다. 원필칭 삼천제자라고들 하지만 공자 제자가 기록으로 남은 제자들은 72명쯤 되거든요. 그런데 그 제자들 가운데 파문성고를 내리는 제자는 거의 이 친구가 유일합니다. 염류가. 저는 이 점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이 바로 요 부분입니다. 역시 재정 문제로 사제지간에 길이 갈립니다. 자, 세 번째 구절 보시겠습니다. 노나라 집정자 계시는 건국자인 주공보다도 더 부유하였습니다. 그런데도 염류는 그를 위해 세금을 더 거둬서 그를 더 부유하게 만들었습니다. 위에 대목을 우리가 인용하면 부자를 더 부자되게 만드는 것은 제대로 된 일이 아니라고 공자는 이야기를 한 건데 이 친구는 그 짓을 행한 거죠. 여기에 대해서 공자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놈은 우리 학생이 아니다. 얘들아, 북을 울리며 성토해도 좋겠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파문성고라고도 볼만한 대목이죠. 이 부분은 글이 작습니다만 밑에 주석 3번입니다. 이 부분을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계시 부어 주공 그랬습니다. 그래서 당시 노나라 집정자인 계시가 주공보다도 더 부유했다는 거죠. 이 구야 위지 그럽니다. 이 위지에다 밑줄 좀 끊어 주셨으면 싶어서 그렇습니다. 이게 앞으로 위민으로 혹은 위인으로 나아갈 참이죠. 위하여로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권력자를 위해서 세금을 더 거두는 것이죠. 그래서 위지 취렴입니다. 그러니까 세금을 그를 위해서, 권력자를 위해서 또 붙였다는 거지. 익지입니다. 지금으로 좀 부가세를 개발해가지고 더 받아들입니다. 이건 춘추에도 이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건 사실이, 역사적 사실이었던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공자 말하기를 비오도야, 우리 학생이 아니다. 소자, 얘들아, 명고의 공지, 북을 울리면서 공격해도 가야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대목이죠. 자, 이 점은 논어에서 추출할 수 있는 위하여의 행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맹자가 위민사상가가 기다 아니다 하기 전에 공자로부터 정치라고 하는 것은 혹은 경제라고 하는, 재정이라고 하는 것은 위하여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은서를 여기서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논어 다음에 이어지는 묵자사상을 잠시 한번 보시죠. 위민사상이 어디서 나오는가를 우리가 여실하게 볼 수 있는 대목이 여기입니다. 우리가 지지난 시간에 맹자라는 책을 펼치면 제일 먼저 보는 것이 하필왈리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단순히 그것은 우리 유교사상가들은 이익 대신에 도덕주의인 인의를 개시하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여 왔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만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이야기하는 와중에 그 한꺼풀, 하필왈리를 한꺼풀 뺏기면 그것이 실은 묵가사상에 대한 비판이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부각해서 살펴봤지 않습니까? 위민사상도 그렇습니다. 묘하게도 묵자사상은 위민주의로 나아갑니다. 그 부분을 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거 묵자 이야기입니다. 묵자를 먼저 게시하는 이유는 논어 다음에 나오는 책이 묵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남의 나라를 위하기를 자기 나라 위하듯 한다면 자기 나라를 들어서 남의 나라를 침공하는 자가 어찌 있겠는가? 남을 위하는 것이 곧 자기를 위하는 것 같아. 이 말입니다. 그런데 묵자는 읽기가 참 쉽습니다. 같은 패턴의 문장을 계속 반복합니다.
그래서 어렵지가 않아요. 그 밑에 대목들은 똑같습니다. 남의 도성을 위하기를 자기 도성 위하듯 한다면 자기 도성을 들어 남의 도성을 치는 자가 어찌 있겠는가. 나라 국자에서 도읍도처로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은 집가짜입니다. 남의 가를 위하기를 자기가 위하듯 한다면 자기 가를 들어 남의 가를 어지럽히는 자가 어찌 있겠는가. 남을 위하는 것이 곧 자기를 위하는 것과 같다. 패턴이 똑같습니다. 자, 그래놓고 그렇다면 나라 국이죠. 도성 도짜입니다. 를 서로 침공하지 않고 치지도 않고 또 남의 가를 어지럽히지 않는 것이 천하의 해이겠는가, 천하의 이익이겠는가. 반드시 천하의 이익이라고 할 것이다. 여기서 위하여가 남의 몸을 나 위하듯이 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이익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구도가 바로 여기에서 생깁니다. 그런데 맹자는 이익의 문제가 아니라 뭐예요? 차원이 다른 인의라고 하는 다른 공공성이죠. 공공성을 바탕으로 한 인정, 인의 정사를 통할 때라만이 제대로 된 항구적 평화를 획득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니까 전혀 다른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위하여는 이익이라고 하는 이 기점을 놓치지 않은 것이죠. 요컨대 인민을 위해서 이익을 일으키고 해악을 물리치고 가난을 부유하게 하고 적은 인구를 많이 하게 하는 것, 이것들이 옛 성왕들의 정치다. 이것이 묵과 정치학의 기본 틀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위하면 이익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나 앞서 보시다시피 이 이익을 두고 다투는 바람에 춘추 전국시대가 장기적으로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 맹자 생각입니다. 이 페이지를 넘기지 않고 이익이라고 하는 것을 영속적으로 추구하다 보면은 전쟁은 끝을 볼 수가 없을 것이다 라는 점에서 다른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유의하셔야 될 점은 첫 번째, 맹자 이전에 이미 공자는 위하여의 정치를 거부했다는 사실과 오히려 우리가 맹자를 지금 위민주의로 보고 있지만 실은 묵과 사상이 위하여 사상이요 위민주의의 기원을 탐색한다면 번역을 말고 요 번역 for the people의 번역을 말고 워낙에 위민주의에 있다면 그건 어느 곳을 기원으로 한다? 사상적으로 묵과를 기원으로 한다는 점을 우리가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아까 삼관과 오륜 사이에 다른 유교가 들어서 헷갈렸던 것처럼 위하여 사상도 공자와 맹자로 이어지는 유교의 정통이 아니라 외려 이미 사라져버린 사상이긴 하나 묵과 사상을 기원으로 해서 이익을 추구하는, 이익은 결국 누구의 이익이었어요? 군주의 이익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국민들을, 인민들을 위하여 해준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인민들에게 목숨을 요구하는 것으로 나가는 거죠. 그래서 위하여는 결국 구하여로 나갑니다. 상대방을 위하여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나를 위하여 낙착하는 수가 대부분인 경우죠. 이건 앞으로 조금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위하여에 속지 마라. 이걸 요 정도로 우리가 한번 교훈을 얻죠. 자, 맹자에 보시겠습니다. 맹자에서 위민이라고 하는 것이, 위하여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쓰이는가를 한번 보시면은 많이 알려진 50보 100보, 이제 이게 우리 원텍스트죠. 50보 100보가 나오는 구절을 잠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가로 3번 맹자. 양나라 해왕이 말했습니다. 해왕이 아까 지난 시간에도 묵과사상과 관련이 있다는 걸 봤지 않습니까? 하필 왈 리 간 양반이 이 양반이었죠. 그러니까 역시 묵과적 멘탈리티를 갖고서 질문합니다. 과인은 백성을 위해서 온 마음을 쏟고 있소이다. 그런데 위하는 정치가 어떤가를 잘 보세요. 한의 땅에 흉년이 들면 사람들을 하동 땅으로 이주시키고 구율민은 또 한해로 보냅니다. 그러니까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들을, 노약자들을 위해서 구율미를 독쪽으로 보낸다는 거죠. 하동 땅에 흉년이 들어도 그렇게 합니다. 하라고 하면서 황하를 말하죠. 황하 동쪽, 황하 안쪽입니다. 이웃나라 정치를 살펴보건대 과인처럼 마음을 쓰는 임금이 없습니다. 한데도 이웃나라 백성은 줄어들지 않고 그렇다고 내 나라 백성이 늘어나지 않는 것은 어쨌습니까? 지금 양해왕의 어법을 잘 주의해서 보십시오. 이 양반은 어디에 지금 눈길이 가 있냐면 백성들이 늘어나고 줄어드는 요즘에 있죠.
이 늘어나는 것을 어떻게 해서 늘어납니까? 이 위에 주면은 당연히 올이라고 하는 묵자적 산술이 안에 개입되어 있는 거죠. 내가 재난을 당했을 적에 이렇게 인민들을 위해서 복지를 하게 되면 그 양반들이 어떻게 해요? 그걸 보고 감지덕지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로 몰려들 거라고는 계산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양반한테는 인민이 늘어나야 농경사회에서 농토가 개척이 되고 개간이 되고 거기서 세금도 늘어나고 역시 어떻게 해요? 군인도 늘어나겠죠? 그러니까 부국 강병이라고 하는 것이 이 양반의 바로 위민주의에 깔려있는 전제죠. 통계 수치로 인간을 바라보는 관점이죠. 사람의 처지에 대한 생각은 없습니다. 숫자로만 바라보는 인간, 소외된 인간들이죠. 그러니까 이 양반의 생각이 바로 왜 백성들은 늘어나지 않고 또 상대방 나라도 줄어들지 않느냐라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맹자가 이렇게 대응을 합니다. 왕께서 전쟁을 좋아하시니, 이 말도 곰곰이 따져보면 굉장히 아주 그 시니컬한 말이죠. 공자는 본인 스스로 호학하는 사람, 배우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맹자는 양해왕을 두고서 뭐라고 탁 비트는 겁니까? 왕께서 전쟁을 좋아하시니 호전가래요. 이 말 안에도 칼날이 들어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청컨대 전쟁에 비유하고자 합니다. 둥둥 북소리가 울리면 창칼이 부딪히고 전투가 벌어지는데 곧 갑옷은 벗어던지고 무기는 끌면서 도망가는 병사들이 나옵니다. 여기서부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목이죠. 어떤 자는 100보를 달아난 뒤 멈추고 또 어떤 자는 50보를 달아나다 멈추기도 합니다. 만약 100보를 달아난 자가 50보를 달아난 자가 100보를 달아난 자를 보고 비웃는다면 어떻겠습니까? 그게 양해왕이 뭐 거의 금방 계산이 되니까요. 옳지 않습니다. 다만 100보는 아니지만 그것 또한 달아난 것이니까요. 예, 맹자가 왕께서 이런 이치를 하신다면 이웃나라보다 백성이 많아지기를 바라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전혀 패턴을 달리해서 다시 한번 인의라고 하는 도덕성을 제시하는 이야기로 이어지죠. 요컨대 위민이라고 하는 것은 맹자가 제시한 프로그램이 아니라 당시 정치가들, 권력자들이 부국 강병하기 위한 방책으로서 위민을 체화했고 그 사상의 기원은 묵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밑에 문장도 위민의 쓰임새입니다. 또 양해왕이죠. 네, 두 번째 구절 보시겠습니다. 양해왕이 말하기를 천하에 우리 진나라보다 진나라가 춘추시대 때의 양나라가 진나라였거든요. 진나라보다 부강한 나라가 없었으면 노인장께서도 아실 터입니다. 과인의 대의로 동쪽으로는 제 나라에 패해서 맏아들이 거기서 죽고 서쪽으로는 진나라에게 사방 700리 땅을 잃고 남쪽으로는 초나라의 욕을 당했습니다. 과인은 이것이 치욕스럽소이다. 바라건대 전몰자들을 위해서 단번에 설욕하고 싶은데 어찌하면 좋겠소이까. 지금 전몰자들을 위한다면서 어떻게 해요? 죽은 사람을 위해서 다시 한번 정치를 하겠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전몰자를 위한 겁니까? 자기 분을 풀기 위해서입니까? 이 쓰임새가 이렇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하게 그 텍스트 속으로 들어가가지고 이 위하여의 쓰임. 왜냐? 맹자 사상은 참 위민 그러니까 제가 찾아가 보는 거죠. 그래서 따져가 보게 되면 요거 정도가 맹자라고 하는 책에서 쓰이는 위민의 쓰임새입니다. 위하여의 쓰임새예요. 그러니까 자기 권력을 더욱더 확보하기 위해서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꾀는 용어가 위하여죠. 권력자들은 자기 땅에 백성이 늘어나야 세수도 늘어나고, 그렇죠? 군사력도 강해지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꾀려고 미끼를 던지는 거죠. 그런데 당시 백성들은 현명해요. 그것이 미끼인 줄 알고 안 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늘어나기를 바라는 위하여 정치하게 인민들은 지혜롭게도 속지 않기 때문에 많기를 바라지만 안 오고 오히려 폭압적인 전제 정치가 맨살에 어떻게 해요? 억압적인 정치지만 이렇게 꿰보다는 오히려 어떻게 해요? 피하기도 쉽겠죠. 요 정도의 쓰임새가
맹자에 나타난 위민에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결단코 위민이라고 맹자 사상을 몰아붙여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낯익은 동중서를 한번 봐요. 한나라 초기 제국체제에 걸맞게 이데올로그로 활동해서 2000년 동안 그 제국 유교를 형성했던 동중서를 보시면 여기에 유교 경학 사상에 위민이라는 개념이 거의 처음 나타나는 것 같아요. 물론 그 앞서 나타날 수도 있는데 제 공부로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동중서가 한 내용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자, 가로 3번입니다. 하늘이 사람을 낳은 것은 왕을 위해서가 아니다. 오히려 하늘이 왕을 세운 것은 인민을 위해서다. 이렇게 위민이란 말이 나와요. 그러므로 하늘은 덕이 백성을 안락해 할 만한 자에게 왕위를 주고 악행이 심해서 인민을 해칠 정도가 되면 왕위를 뺏는다. 이렇게 논의가 됩니다. 이래 되면 마치 위민 사상, 민본주의를 설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말인즉슨 아주 그럴싸한데요. 하늘이 사람을 낳은 것은 왕을 위해서가 아니라 인민을 위해서 왕을 세웠다니까 인민이 정치의 근본이라는 민본주의를 설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문장을 곰곰이 따져보면 교묘하게 요술을 부립니다. 이 문장의 주인공은 인민이 아닙니다. 인민은 왕에게 종속되어서 그 그림자에 가려져 있죠. 인민은 왕의 시혜, 위민의 대상일 따름입니다. 또 역시 하늘도 주인공이 아닙니다. 하늘은 객관적인 판정자인 듯 하지만 실은 절대 권력의 주인자일 뿐입니다. 딴 학자의 말을 인용하면 동중서가 비록 천의 하늘의 의지적이고 인격신적인 모습을 강조하지만 천, 하늘은 단지 군주의 행위에 의해 반응을 보이는 수동적인 존재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늘도 인민도 동중서에게서는 무력한 것이죠. 동중서에게 있어서 주인공은 천하독존의 권력자인 천자입니다. 동중서의 유교는 절대 권력을 추인하는 이데올로기를 따릅니다. 이게 삼강과 위민이 만나는 접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위민 속에는 인민이 없습니다. 위민론은 결국 권력자의 위아로 떨어지죠. 나를 위해서입니다. 여기서 동중서의 위민론이 묵자에게서 비롯되었다는 추론은 아주 대단히 주목할 만합니다. 이게 김동민이라고 하는 성균관 대학에 계시는 학자가 지목을 했는데 아주 이 묵자 사상과 동중서를 연결 짓는 지점에서 제가 아주 탐복을 했습니다. 아, 맥락을 이렇게 읽어내는 또 다른 학자가 계시구나. 이래서 아주 제가 탐복을 했었는데 여기서 우리가 유교 사상사와 묵자 사상을 연결시켜 이어서 위민이라고 하는 것은 맹자의 본령이 아니라고 하는 것까지는 우리가 합의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이 세월이 흐릅니다. 흘러가지고 이제 말씀드렸던 쭉 내려와요. 중간에 할 말이 많습니다만 우리 세종대왕에 대해서 할 말이 좀 있고 우리 민본적인 사상가로들 이해하는 우리 다산정약용 선생하고에 대해서도 조금 더 시비를 가릴 부분이 좀 있긴 한데 일단 쭉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이제 일제시대 때를 지나면서 위하여 논리가 특별히 많이 번역된 형태로 번역으로서 위하여를 많이 쓰는 시대 때 우리 추는 이광수를 잠시 한번 살펴보십시다. 위하여 논리가 어떻게 쓰이고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시면은 오늘날 맹자를 위민사상이라고 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더 여실하게 드러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문학을 전공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아닌데 유교 사상사를 쭉 아래 위로 훑다 보니까 여기에 딱 걸렸어요. 그래서 이광수 공부를 좀 하고 있는데 그 안에 세 가지를 한번 보십시다. 1920년대 이광수, 그 다음에 1930년대 후반 이광수, 그리고 해방이 되고 난 다음에 이광수. 이 이광수의 말 속에 위하여가 속출합니다. 그래서 이 위하여는 어떤 위하여인지를 한번 연관지어서 한번 보자는 거죠. 자, 1925년의 이광수입니다. 맹세합니다. 이때 시비를 많이 가릴 때거든요. 시비를 많이 당할 때입니다. 이광수가. 뭐죠? 민족 자치론인가요? 그때죠.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맹세라고 하는 것을 조순문단에 썼는데 그 안에 부분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맹세합니다.
내 목숨을 가리켜 맹세합니다. 이 몸을, 이 몸의 일생을 내 일신의 안락 말고 의를 위해, 동포를 위해 바치게 하기로 맹세하옵니다. 이게 1925년에 위하여 논리를 내세우는 이광수였습니다. 1939년도에 이때 이미 이광수는 조선 사람들한테 많이 이렇게 지목을 당해가지고 운신의 폭이 아주 극이 되죠. 친일파로 손가락질을 당하기 시작하는 그 시점입니다. 이때에 이 양반의 텍스트를 이미 주는 시가집이라고 하는 것을 묶어요. 묶는데 서문을 당대의 어떤 문사가 쓰는 것도 아니고 자기를 따르는 박정호라고 하는 사람이 거기에다 서문을 붙입니다. 그러면서 박정호가 이광수를 이렇게 가까이서 본 이광수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대목이 두 번째 단락인데 한번 보시죠. 정의와 인도를 위하여, 진리를 위하여, 즉 사랑하는 임을 위하여 선생님 개인을 초월하여 전 인류에 살고 현재를 초월하여 무한한 진리에 산다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선생님의 하시는 일은 남을 위하여, 그야말로 중생을 위하여 도와주는 일뿐이 아닌가 합니다. 위하여가 대단히 많아요. 이렇게 위하여 속내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자, 해방이 되었습니다. 해방이 되고 난 다음에 자기의 그동안의 이력을 이광수 본인이 인과라고 하는 시를 통해서 이렇게 표현을 해요. 1945년 이후입니다. 나는 깊이 반성해 보았습니다. 내게는 불순한 동기가 없었더냐고. 본인이 본인 보고 하는 소리입니다. 내 명리욕을 위한 것이 없었더냐고. 쭉 이어지다가 나는 민족을 위하여 살고 민족을 위하다가 죽은 이광수가 되기에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이광수는 위하여라고 하는 꼭지점을 두고서 뱅뱅 도는 것 같아요. 1920년대, 1930년대, 그리고 해방 이후조차도 친일파로 내몰려가지고 아주 숨쉬기 어려운, 그죠? 여기 어느 절인가요? 그 절에서 썼던 인과라고 하는 내용에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이광수를 이리저리 살펴보면서 우리 이제 돌아가신 김윤식 선생 서울대학의 분의 그 비평, 주제는 없습니다만은 이것저것 이렇게 규탐을 해보다가 일본의 히타노 세스코라고 하는 여성 비평학자죠. 우리 조선 문학학자입니다. 이광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나는 아주 무릎을 칠만 했어요. 그 비평을 한번 보시죠. 제 이야기 대신에 네 번째 구절을 한번 보십니다. 문단을. 히타노 세스코 말을 인용하는 겁니다. 지도자 원망을 가졌던, 이 원망은 바람입니다. 지도자 바람을 가졌던 이광수에게 가르치는 행위는 거의 하늘에서 부여받은 소명과 같은 것이었다. 가르치는 행위가 그에게는 항상 수직적인 인간관계를 의미하는 것이었다는 것은 말할 필요가 없다. 그랬기에 이광수에게 지식을 중개로 한 가르치는 자와 가르침을 받는 자의 계급성은 부정할 수 없는 신성한 것이었다. 나는 이 지적은 제가 생각하는 위하여 논리가 갖고 있는 속내를, 권력성을 유감없이 잘 드러냈고 이광수가 가지고 있는 지식 정치학적 사유의 바탕을 잘 끄집어냈다고 여기십니다. 거기에 나오는 수직적인 인간관계, 왜 그런지 이광수는 스스로가 선지자 의식을 갖고 있었다는 것은 우리가 이광수 글을 보면 분명히 느낄 수가 있는데, 여기 나오는 사제지간, 사제지간도 꼭 수직적일 수는 필요가 없죠. 그런데 일본적인 형태의 수직적 인간관계가 밑에 깔려있고 자기는 항상, 그러니까 위하여라고 하는 것은 가진 사람이 가지지 못한 사람을 위해 주거나 배운 사람이 배우지 못한 사람을 위해 주거나, 그렇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까 양해왕은 권력자였습니다. 그러니까 권력자가 권력을 갖지 못한 사람한테 시혜를 해주고, 그죠? 근데 혜택을 주고, 시혜를 해주고, 이것이 위하여 논리죠. 그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이해해주는 것이 권력적 의미에서의 위민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광수의 논리에서도 여실하게 드러나는데, 그것이 저는 지식을 중개로 한 계급성으로 현현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히타노 세스코의
비평은 오늘 우리가 위민론과 맹자 사상을 견주는 데 있어서 특별히 주목해야 될 통찰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 위하여의 문제는 오늘의 삶을 내일을 위한 도구로 소외시키거나 또 나를 나로서 살아버리지 못하게 만들고 나아가 상대방에게 내 욕망을 투사시켜서 상대를 나의 도구나 수단으로 타락시키는 데 있다고 저는 봅니다. 더욱이 너를 위하여의 실제는 나를 위하여라는 욕망에 굴절된 반사물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정치적 맥락에서 보면 국민을 위하여라며 시작한 독재 정치의 끝이 국가를 위하여 또는 지도자를 위하여로 거꾸로 사람들에게 희생을 강요한 수많은 사례들은 위하여 논리의 정치적 속내를 방증한다고 저는 보죠. 대표적으로 일본 군국주의야말로 위하여 논리의 전도된 양상을 또렷하게 보여줬던 것이죠. 그런데 흥미롭게도 최근에 책을 보다가 이건 최근에 제가 책을 출간하고 난 다음에 여가에 책을 보는데 존 톨런드라고 하는 사람의 번역서입니다. 일본 제국 폐망사라는 책을 보는데 그 서문에 보니까 이런 말이 나와요. 저는 이게 아주 전율할 정도로 위하여 논리가 갖고 있는 행각, 행로를 그 과정, 프로세스를 잘 보여준다고 여겨져요. 이렇게 문장이 나옵니다. 일본 군국주의의 시종이 이랬다는 거죠. 동양을 위해, 위에다 방점을 찍어주시면 좋겠어요. 동양을 위해, 동양을 구하겠다며 동양으로 쳐들어가 결국은 동양인에 대한 살육으로 끝났다. 위하는 것은요, 꼭 대부분 요구합니다. 우스갯소리를 쓰고 쓰면 부모 자식 간에도 위하면 요구해요. 내가 누구를 위한다라고 하는 그 심리 상태를 곰곰이 헤아려 보면 콤플렉스이거나 어떻게 해요? 어떤 바람 보상을 바라고 하는 행위가 보통 위하여죠. 실은 부모 자식 간에 철륜인 상태에서 부모 자식 간 부모가 자식을 기를 때 자식을 위하여 기르지는 않습니다. 그죠? 그냥 기르는 것이죠. 우물 안으로 기어들어가는 아기를 봤을 때 측은지심이 터져나오는 발로를 우리가 장황하게 첫 시간에 봤지 않습니까? 자, 그 부모와 아기의 부모와 친교를 하기 위해서 아기를 구해준 것도 아니었고 남들이 아기를 구해주지 않아서 아기가 죽었다는 비난을 피하기 위해서인 것도 아니었고 동료들의 칭찬을 위해서 아기를 구해준 것도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야말로 애틋한 마음, 안타까운 마음, 놀라운 마음이 문득 일어나서 자연스럽게, 그죠? 셀프 소였습니다. 그죠? 제 스스로 그냥 그랬다고. 그냥 그렇게 나아가는 여기에 맹자 사상이 마음이 깃들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맹자가 이야기한 심 한가운데에 도덕성이 들어있던 것이죠. 그게 인, 척은지심이고 의, 수호지심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위하여 나아가는 사상이 아닌 것이요. 그렇게 위하여라고 하는 것은 보상을 바라는 어떤 내면의 무의식에 깔려 있는 거죠. 여기까지 우리가 제 소상한 내용은 제 책 속에 서술을 해놨습니다만은 바로 이런 점에서 맹자 사상을 위민 사상이라고 읽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사상사적, 동양사상사적으로 올라가면은 묵가사상이 이르고 묵가사상을 제국체제의 이데올로기로 전환시켰던 동중서가 위민주의를 부각시켰고요. 그것이 훗날 동아시아의 위민주의의 계보로 흘러온 것이지 결단코 맹자는 위민주의에 반대하고 오히려 여민주의를 제시한 사상가였다는 그래서 한마디로 5페이지를 보시게 되면요. 제가 여러분들께 회람시킨 5페이지를 보게 되면 요게 저는 맹자 사상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위하지 마라. 위하는 자는 요구하는 법. 다만 함께하라. 여기에 함께할 여자가 맹자 사상의 핵심으로 부각이 됩니다. 그러면 참고로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제 여민주의에 대해서 좀 살펴볼 건데 맹자라고 하는 텍스트 속에 여민주의가 어떻게 개진되는가
하는 점을 한 대목만 보고 잠시 쉬겠습니다. 킵으로요. 역시 또 양날의 해왕이 나오죠. 그러니까 제 책으로 치면 제 1권입니다. 1권의 그 여민주의냐 위민주의냐에 대한 시비가 맹자 텍스트를 추석하는 과정에 이미 다 가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묘하게도 2권, 3권 저 끝까지 이 여민주의 대 위민주의 싸움은 이어집니다. 그래서 한번 귀추를 주목해 주시길 바라면서 대표적인 맹자의 사상을 요 첫 대목을 참고 첫 대목을 보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맹자 양해왕을 만났습니다. 왕은 호숫가에서 고온이며 거위 술록과 사슴들을 휘돌아보고 말했습니다. 아주 의기양양하게 현자도 또한 이런 경관을 즐길 줄 아시는지요? 맹자가 말을 합니다. 현자인 다음에라야 이런 것을 즐길 수 있지 현자가 아니면 이런 것을 소유하더라도 즐길 수가 없습니다. 이러면서 장황하게 쭉 이야기가 나아갑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바라보고자 하는 맹자 사상의 키워드 우리가 잘 알려진 문장이 나오죠. 옛 사람들은 여민해락 더불어요 백성민 다게 혹은 모두 해 즐길락. 그러니까 백성과 더불어 함께 즐길 줄 아셨기에 자신도 즐길 수가 있었다는 거죠. 동락대 능락의 형태로 팽팽하게 긴장을 갖고 있는 게 이 두 번째 문장인데 그러면서 옛 텍스트를 인용합니다. 당시 맹자는 일개 지식인에 불과했기 때문에 자기 이야기를 갖다가 칼럼식으로 이야기한다고 해서 당시 권력자들이 알아먹을 수가 없겠죠. 맹자 읽기가 어려운 게 맹자가 시경, 서경, 공자의 말, 다양한 고전들을 인용을 합니다. 맹자 말은 실은 별로 어렵지 않은데 그 인용한 구절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자기 말에 힘을 싣기 위해서는 당시에 다 알려진 고전들을 인용하는 수법을 쓸 수밖에 없었던 유세객이었죠. 그래서 인용을 많이 합니다. 요게 맹자 읽기에 조금 어려운 점이죠. 그래서 서경을 인용을 하네요. 서경 탕서에 저놈의 해는 언제나 사라질고 나는 너와 같이 망하고 말겠다라고 했습니다. 백성이 임금과 함께 망하겠다고 들면 설령 누대와 호수, 새와 짐승을 소유한들 어떻게 혼자서 즐길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여민해락이란 말을 지금 처음 쓰면서 그 뒤에 또 여민동락이란 말이 나오죠. 그래서 여민주의가 맹자 사상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드러냅니다. 그냥 쉬셨다가 좀 이어서 그러면 맹자의 여민주의는 어떤 것인가 좀 딱딱하지만 이제 정책적인 차원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조금 쉬시죠.